안녕하세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적 약사입니다. 오늘은 상체열이 심하고 땀을 많이 흘려 여름나기를 무척 힘겨워하셨던 41세 다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다영님은 보통 키에 약간 통통해 보이는 체형이세요. 얼굴색은 약간 노란 편이고 입 주변은 반복된 여드름이 오랜 세월 함께한 듯 착색되어 어둡게 보이시고요. 처음에 다영님은 제게 자신의 증상을 설명할 때 주로 가슴 부위로 열이 뭉치듯 뜨겁게 느껴지는 게 제일 힘들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이 오를 때면 손발까지 뜨거워져 뭔가 너무 갑갑하고 때론 신물이 오르면서 식도 부위가 타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있다 하셨죠. 참고로 다영님은 평소 소화나 대변, 수면은 크게 불편한 게 없으세요. 하지만 가끔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이라도 과식을 할 때면 더부룩 헛배가 부르며 다음날까지 영 속이 불편하시죠. 제가 상체열이나 신물 올라온 건 얼마나 되었고 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양약으로 치료해 보았는지 여쭤보았어요. 다영님은 상체열은 살이 갑자기 찌면서 시작되었으니 한 10년 정도 되었고 역류성 식도염은 6, 7년 정도 된것 같다 하세요. 또 역류성 식도염 약은 본인에겐 별로 효과가 없었다 하시고요. 다른 불편한 데는요? 라는 질문에는 본인은 원래 땀이 많은데 겨울에도 땀이 날 정도로 몸에 열이 많은 거, 또 원래부터 생리 전부터 생리통이 심한 거, 또 자고 일어나면 얼굴과 오른쪽 팔과 손이 띵띵 붓고 활동하면 조금씩 붓기가 빠지는 거, 여기에 심장이 뭔가 울컥하며 찌릿한 증상도 가끔 오는 편이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다영님의 이런저런 증상이 거기에 체력은 체력대로 약해지고 살도 계속 찌면서 상체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를 짐작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위해선 동양의학적으로 3초의 개념을 우선 이해해야 해요. 3초란 일반적으로 복강 내부의 기운을 세 개로 구분하여 횡격막 위의 기운을 상초로, 횡격막부터 배꼽까지의 기운을 중초로, 다시 배꼽 아래의 기운을 하초로 구분해요. 그리고 3초의 기운이란 음식을 먹고 소화하여 열 에너지가 기화되는 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기운은 끊임없이 순환 교류를 이루어 상체의 양기는 하초로 내려가 하초의 활동력을 올려주고, 하초의 물질액과 영양분은 끊임없이 상초로 올라와 상초의 기운을 뒷받침해주지요. 그리고 이런 순환 교류를 동양의학에선 수승화강이라 설명하고요. 하지만 다영님의 몸 상태는 이런 순환 교류, 즉 수승화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다영님의 상초는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고, 중초는 그 기가 긴장되고 막혀 있으며, 하초는 하초대로 그 기가 울체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지 않지요. 그리고 그렇게 3초가 막혀 나타난 증상으로 상초 가슴에는 열이 뭉쳐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중초는 조금만 과식해도 헛배와 가스가 차며, 하초는 순환이 정체되면서 생리통이 심한 상태였고요. 또 잠도 잘 자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도 체력이 잘 올라오지 않은 이유 또한 하초의 순환이 약해지고 기능이 저하되어 부신, 즉 호르몬의 생성 기능이 약해져 비롯된 현상이고요. 참고로 기상 시 얼굴과 오른쪽 팔이 붓는 것, 또 땀을 심하게 흘리는 것 또한 몸의 상하 순환이 안 되면서 상초로만 열이 차올라 비롯된 것이니, 앞에서 말씀드린 3초의 기순환, 즉 중초의 막힘을 풀어주어 상초와 하초의 기순환을 활발하게 해주면, 여기에 상초의 열은 약간 식혀지고 하초는 하초대로 힘을 넣어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면, 다영 씨가 불편해하는 증상은 그 모든 증상이 다 같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게 되죠. 물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나 체력을 올리는 것까지도요. 그리고 당연히 다영 씨도 앞에 처방으로 12일분씩 4번 정도 먹은 후 역류성 식도염은 완전히 없어지고 가슴에 뭉쳐있던 열이나 손발의 열도 70% 이상 좋아지셨어요. 기상 시 얼굴과 팔이 붓는 증상도 처음에 말은 안 했지만 얼굴로 가끔 올라오던 모낭염도 이젠 별로 나타나지 않고요. 하지만 다영 씨는 이렇게 몸 상태가 좋아졌어도 오른쪽과 왼쪽 맷박의 긴장감이 50% 정도만 나아졌으므로 아직은 한약 치료가 더 필요해요.
그래도 다영 씨는 이 정도만 되어도 정말 살 것 같다고 체력도 예전에 비해 뭔가 받쳐지는 느낌으로 오래 버틸 수 있게 되었다며 많이 좋아하셨어요. 한약이 이렇게 효과가 빠른 것도 처음 경험한다 하셨고요. 다영 씨가 고마워해 주어 저도 정말 고맙지만 사실 한약으로 병을 치료할 때는 단순히 한약만 잘 쓴다고 다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제일 먼저는 동양의학의 원리로 병의 근원을 찾아 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첫 번째겠지만 이와 함께 다영 씨도 평소 마음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자주 이완시켜 중추의 기가 막히지 않도록 또 규칙적인 운동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더하여 수면 시간도 제대로 챙기고 음식도 건강하게 신경 써야 스스로의 건강을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전에 몸을 고장나게 했던 원인과 현재의 상태는 제가 정비사로서 잘 고쳐줘야 할 거고요. 오늘 상체열 증상과 역류성 식도염, 거기에 손발도 뜨겁고 땀이 심해 여름을 겁내셨던 다영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참고로 여름 내 땀이 심한 증상은 사실 상체열이 많이 줄어도 빨리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땀이 심한 건 단순히 상체에 열이 심해서 라는 단순한 원인보다 혈액의 질이 약해지고 땀구멍의 수축작용인 원기가 약해진 것도 한 몫을 차지하거든요. 하지만 다영님과는 다르게 중초에 막힘이 없는 상체열 증상과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라면 다른 어떤 치료보다 한약 치료가 유일한 치료이자 제일 빠른 치료임을 이해해 주시길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